제가 지난 시간에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그래놓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포핵 안에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염색체가 나온다. 우리 사람의 세포에는 이 염색체가 23개가 있어요. 이 23개 염색체 안에 어떤 그 큰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더 많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약 2만여 가지의 유전자들이 23개 염색체 안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마다 번호가 있어요. 왜 번호가 있냐고 하면, 요게 23개인데, 이 23개가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큰 염색체를, 키가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거를 2번, 그래서 맨, 이제 꼬마, 제일 작은 염색체를 22번, 그리고 23번은 성염색체라고 그래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나눠주는 성결정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23번까지 배열을 쫙 해가지고 1번에는 어떤 염색체, 어떤 유전자들이 있냐,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냐, 요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2004년도에 이것이 드디어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그렇죠? 유전자 지도.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 요런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게 1번 염색체. 그다음에 여기는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쭉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커요. 2번은 조금 작고, 3번은 더 작고, 그렇죠. 그 여기 보니까 폐암 그랬죠. 그렇죠? 뭐냐면, 이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버리면 폐암이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결장암이라고 있는데, 이건 대장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에 걸린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1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 여기가 변질되면 녹내장. 여기가 변질되면 치매, 알츠하이머병.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무엇이 변질된 것이다?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란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보면 파킨슨스 병은 4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파킨슨스 병에 걸린다. 다 유전, 모든 병이 알고 보면 다 유전자가 변질됐다. 겁니다. 자, 7번 염색체상에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린다. 요즘 한국에 이 악성 흑색종이란 암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벌써
한 서너 분이 악성 흑색종 때문에 다녀가십니다. 9번 염색 체상에 여기가 변질이 되면 악성 흑색종이다. 그 다음에 살찌는 비만도 알고 보니까 아,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이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남보다 별로 많이 안 먹어도 어떻게 살이 찌는 그런. 그래서 여기 보면 간질도 있고 여기. 여기는 이제 요거는 소아 당뇨병이라는 병입니다. 자가 면역병으로 걸리는 소아 당뇨병. 자, 또 이제 여기 보면 유방암 17번 염색 체상에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브라카. 근데 이제 이 유전자들은 무슨 물질을 생산해내냐고 하면 유전자들이 활성화되면 유전자들이 켜지면 다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물질들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또는 변질되버리면 그런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해요. 바로 여기 이제 여기 17번 염색체 바로 이 유전자가 변질되거나 꺼져버리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가 하면 유방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물질을 생산해요. 또 여기 보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그런데 그래서 대개 암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17번 염색체상 이렇게 P53이라고 그랬죠.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작동을 못하거나 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이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야 암세포가 되지 마라 이런 물질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질을 생산 못하니까 암에 걸리기가 어떻게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 이런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다시 생기를 받고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도 좋아지고 이 내면적 환경도 좋아지면서 이제 생기를 받아서 이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암 세포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활동을 억제해요. 그리고, 또, 유방암 환자가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다시 유전자가 켜지면, 유방암 세포들을 어떻게 활동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이 퍼진다든가 온몸에 전이가 된다든가 암이 자란다든가 이런 거를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든 질병이 이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다 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탁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그래서,
또 이제 한번 보시면 동맥경화도 결국은 19번 염색체에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걸렸더라도 다시 뉴스타트를 하면 이 동맥경화도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 하여튼 우리 몸에는 문제가 유전자의 변질이 생겨가지고 어떤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그 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자 이게 이제 유전자의 모양인데 유전자 모양인데 이 유전자 자체가 손상을 받아요. 손상을 받아가지고 받았을 때 이 손상받은 유전자 자체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유전자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전자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몇 가지 물질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 하얀색 그렇죠? 물질.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물질 이 줄, 이 토막줄입니다. 그렇죠? 이 토막줄을 이어주는 붙여서 긴 줄을 만들게 해주는 이 갈색 물질. 그러니까 하얀색 갈색 물질,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유전자는 총 이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시겠죠? 예. 그런데, 예. 그래서 보면 유전자 부속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하얀색 물질. 여기 갈색 물질. 근데 이 하얀색은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당이에요, 당. 여러분이 현미밥 잡수시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밥, 감자 뭐 이런 데는 밀가루 이런 데는 다 전분이죠. 전분은 당이 꽉 합해진 게 전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얼마든지 요걸 만들어낼 수 있죠, 당.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성분을, 갈색 성분을 인산이라고 합니다, 인산. 그 다음에 요거를, 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기에는 A 염기, T, G, C 해서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다. 그래서 이 염기와 당분과 요거 뭐라고요? 인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당. 요거는 인산. 요거는 염기. 예. 그래서 염기는 A, T, G, C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염기 한 개와 네 가지 종류 중에 염기 한 개와 그 다음에 당분과 그 다음에 인산이 합해서 딱 되면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자 염기 당 인산 요 세 가지 물질로 구성 딱 되면은 요게 DN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고 그래요. 핵산.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조립이 딱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종류의 DNA로 조립이 되어 있다? 네 가지 종류죠.
그렇죠. 왜? 염기가 네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요 DNA하고 요 DNA하고 결합이 딱 되고,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DNA가 딱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길게 만들어서 꼬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DNA에, DNA들이, 네 가지 종류의 DNA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다? 조립이 돼서 긴 실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립식이 아니면 어느 구석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그럼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데 조립이 되어 있으면 그 손상된 부분만 뭐예요? 그 DNA만 잘라내고 거기서 새 DNA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DNA들이 딱딱 조립되어서는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발암 물질이 여러분 음식에 들어갔다, 혹은 공기 중에 나쁜 공기 중에 오염된 공기 중에 발암 물질이 있었다. 이 발암 물질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들어가서 이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보세요. 자, 우선 이 조립된 것이 떨어졌죠. 그렇죠. 분리가 됐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은 정상이죠. 정상. 여기 정상인데 여기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요 DNA는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보면 어떻게 됐어? 예,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이거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끼어야지. 그래서 그 유전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종류의 DNA들이 이렇게 손상을 받을 수 있어. 구조적으로도. 발암 물질에 의하여. 그 왜 발암 물질이라고 부르? 그러니까 유전자를 찌그러뜨리는 물질을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전자를 찌그러뜨리면 이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이 돼 버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게 돼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응? 이 찌그러진 이 DNA를 어떻게 갈아 끼워주면은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겠죠.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유전자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한 개의 DNA가 찌그러졌을 때, 찌그러졌을 때, 요거를 갈아 끼울 수 가 없으면은 찌그러진 유전자가 정상화 될 수가 없어요. 없어. 근데 갈아 끼우기만 하면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가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이야,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경우를 미리 예상을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소방관 아저씨 같은 물질이 생산이 돼요. 그 소방관 아저씨는 뭐 하냐면, 유전자를 쫙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찌그러진 데가 있냐, 분리된 데가 있냐, 이거를 어떻게 보고
딱 발견이 되면 야 여기가 찌그러졌구나 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하게? 그럼 이 소방관 아저씨는 뭐가 잘 발달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예 아구가 잘 발달돼 있어. 응. 아구가 발달돼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 아 찌그러진 부분을 확 잘라 먹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잘라 먹어버려. 그렇죠? 자, 잘라 먹기만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잘라 먹는 물질이 있냐고 하면, 그래서 잘라 먹는 물질이 있느냐 하면 또 무슨 물질이 생산이 돼야 되겠습니까? 잘라 먹은 것을 대신해주는 뭐예요? 그 새 DNA. 그렇죠? 찌그러진 거 말고 새로운 부속품 DNA를 가지고 와서 그 빈 공간에다가 어떻게 다시 끼워 맞추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런 물질이 있게 없게. 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유전자가 고장이 나도 그 손상을 받아도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이게 복구가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복구시키는 소방관, 그리고 이런 이제 새 부속품을 가지고 오는 예, 이 수리공 아저씨야. 이 새 부속품 가져오잖아. 가져와가지고 이 아저씨는 뭐 해요? 여기 가서 끼워 맞춰 넣는다고. 예. 그래서 대충 끼워 넣어서 맞추면 세 번째 아저씨가 와요. 뭐를 들고? 실하고 바늘하고 들고 와가지고 싹 꿰매서 마무리를 해버려. 이렇게 되면 언제 유전자가 망가졌더냐? 짜잔! 하면서 새 유전자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들이 복구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DNA 회복 또는 DNA 복구라고 그래요. DNA repair라고 그러죠. repair란 말은 고장난 DNA를 repair란 말은 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복구, 유전자 회복 기능이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물질을 유전자 DNA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암 환자가 이 유전자가 복구가 돼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잘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이 복구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이야. 자, 복구 물질은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소방관 아저씨라는 복구 물질이 있고, 수리공 아저씨라는 복구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느질 마무리 복구 아저씨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DNA 복구 효소라고 부른다. 이 세 종류의 복구 효소가 잘 생산되는 사람이 암세포가 빨리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많이 생산될수록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구 효소가 DNA 복구 효소가 빨리 생산되고 많이 생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뉴스타트 하면. 왜 이 대답이 그렇게 빨리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자, 왜 뉴스타트 하면은 이 복구 물질이 빨리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종류의 DNA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니까. 유전자가 없으면 이런 물질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소방관 아저씨 만들어내는 유전자. 요거는, 요거는 수리공 아저씨. 요거는, 요거는 마무리공 아저씨 만들. 이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유전자 복구가 안 돼.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잘 회복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되는데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꺼져 있는 세 가지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켜지면 되죠.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만 하면 이 유전자 지도에 나와 있는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의 변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생기를 받기 때문에 그 모든 병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야, 프로그램을.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탁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제 주어졌습니다. 참, 여기는요, 지난번 태풍 지나갔죠? 마이삭인가? 그때도 그렇게 바람이 좀 불긴 불었어. 그런데 다른 데보다 바람이 그렇게 세게 안 불어요. 여기, 왜 그럴까, 여기? 예, 네, 여기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희한하게 바람이 심각하게 안 불어요. 오늘은 태풍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뭐 바람 같은 바람 불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근데, 그래서, 자, 외부적인 환경. 야, 오늘 여러분 물 구경 하셨어요? 네. 와, 굉장하죠? 오늘 아마 물 양은 막 최고인 것 같아요, 저기. 네. 저는 여기 너럭바에 갔다 왔는데, 와, 막 폭포가 막, 예, 아주 굉장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은 날씨 좋을 테니까 너럭바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야, 이 참 외부적 환경도 너무너무 좋다. 아름답다. 설악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내면적 환경,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되어도 그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는 복구시키는 그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려도 드디어 그 암세포들을 어떻게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복구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창조주는 우리 인간이 암 걸릴 것도 뭐예요? 미리 알고 계셨다. 유전자가 변질될 것도 뭐예요? 미리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으니까 유전자의 변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만들어 놨거든. 그 이게 얼렁뚱땅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이 혹시 암 걸리면, 내가 그 변질된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서 암세포를 정상화시켜서 암이 낫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리면 생기를 줘서 진선미를 줘서 선택하게 해서 그래서 그 생기를 받아들이면 그 유방암 세포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를 다시 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유방암 세포가 점점 억제돼서 정상화 되도록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외부적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칭을 하는 목표가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자, 스트레칭에서 근육을 이렇게 당겨서 근육을 당겨서 당겨주는 것이 스트레칭 아니에요. 근육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심호흡을 해야 된다. 심호흡을.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 그때 뭐가 발달한다? 모세혈관, 그렇죠. 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을 하지도 않고 스트레칭도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운동도 하지 않고 살면 모세혈관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에게 모세혈관이 발달을 해야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 모세혈관이 뭐예요? 쪼그라들면 이 여러분 몸 구성하는 다른 세포에 산소 공급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고 또 산소 공급도 안 되면서 동시에 수분 공급도 충분히 안 되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참 고통스럽지만은 이 스트레스 중에 산소 부족 스트레스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 아시겠죠? 산소 부족 한번 해봤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천식을 알았거든. 기관지 천식. 그래서 천식이 막 오면 어떤 데 막 기침부터 시작해 하다가 이제 기관지가 어떻게 쫙 오므려 들어요.
그러면 기관지가 오므려들면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데 기관지가 쫙 오므려서 이제 좁아지면 소리가 쇳소리가 되게 나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해봐서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숨이 차요. 막 숨이 차면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철새민이 와서 산 것이 아니야. 다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만큼 이 산소 공급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의 산소 공급이 점점 줄어들면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럼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래가지고 조금만 발암 물질이 들어와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포들이 금방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감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운동 부족, 스트레칭 부족, 그 다음에 뭐예요? 호흡 부족. 그 다음에 뭐냐고 하면 고지방 식사예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흡수가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피 속으로 들어가. 기름기가 피 속에 많아지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져. 끈적끈적해지면 그 산소를 운반하는 피 속에 있는 세포가 바로 적혈관이에요.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서로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이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이거든요. 네, 모세혈관. 이게 촘촘하게 쫙 퍼져 있어야 소위 혈액순환이 잘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말은 산소 공급을 충분히 세포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혈관을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되는데 이게 모세혈관이고 이게 바로 모세혈관 속을 통과하는 적혈구야.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지금 하고 계시면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단독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면서 세포마다 산소 공급을 어떻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다, 튀긴 음식을 너무 많이 처먹었다. 삼겹살은 그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처먹는 거예요. 그 기름 덩어리 아니에요. 기름 덩어리. 그 기름을 구워가지고 보니까 그 기름이 노릇노릇 타죠. 그 노릇노릇 탄 기름이 아주 발암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삼겹살 먹고 나면 한 20, 30분 후에 이렇게 돼버려. 피가 끈적거려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어떻게 서로 끈적거려 붙어버려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잘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근육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죠.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녁 식사할 때 이제 삼겹살을 실컷 먹고
그리고 술 한잔 하고 이제 자다가 자가지고 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떻게 아이고 왜 이렇게 목이 결리냐 아이고 잠을 잘 못 잤나 아이고 여기도 등도 결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가지고 적혈구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뭐예요? 들어붙어 가지고 이게 산소 공급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근육 세포들이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결린 뻑적지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시겠어? 뻑적지근 뭐 결린다. 경상도에서는 또 뭐 우리하다 뭐 온갖 말이 다 있어. 그런데 틀림없이 아픈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하나도 안 나와. 모세혈관 엑스레이 안 나와. 그래서 그게 무슨 현상이다? 산소 부족 현상이다.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해지면 온갖 나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포들일수록 외부로부터 이 활성산소가 들어왔다. 발암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쉽게 암세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도 충분히 안 마셔. 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여러분, 산소 부족에다 그 다음 스트레스가 뭐게? 물 부족입니다. 여러분, 물 부족하면 목이 말라 죽겠는데 상구씨 이래도 아무 소용 없어. 물이 급해.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수분 섭취량이 정상 섭취량의 25%,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한 병에 500cc라면, 이거 한 병도 잘 안 마셔요. 그렇죠? 그 뉴 스타트 하면 이거 몇 병 마셔야 돼? 4병.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오시면, 이게 물이 4병이 들어가니까, 세포들이 아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화초에 물을 안 주면 화초가 어떻게 돼 있어? 그 잎사귀가 시들어 있어. 잎사귀가 시든다는 것은 수분 부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잎사귀 자체가 다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산소 부족에다가 수분 부족에 그러니까 맨날 안 편한 거야. 몸 컨디션이 안 좋다. 거기다가 뭐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칭하고 산소, 심호흡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물 마시고 이렇게 세포가 뭐예요? 싱싱해지기 시작하는 세포가. 그 여러분 보면 그래서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하루 이틀 밤만 지나면 어떻게 보여 사람들이? 시들었던 것들이 싱싱해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뉴스타트라는 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방이 아닙니다. 무슨 이상구 박사가 만들어내면 뭐 아주 비밀스러운 비방. 이게 아니야. 이거는 너무나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다 당연한 얘기야, 뉴 스타트는. 예. 네. 그래서 비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뭐예요?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맞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탁 일어나서 맨 첫 번째, 그렇죠, 스트레칭 탁 하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은요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
왜 스트레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스트레칭 본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 가서 살아보면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본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 조금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꼭 일어나서 이러고 해요. 그 이거를 좀 당겨줘야 되겠다. 스트레칭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예요? 그 저도 옛날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서 제일 좋은 게, 그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공원. 미국은 이 공원이 좋은 공원들이 참 많아. 그게 정말 부러운 점, 그 미국의 부러운 점이 공원이야, 공원. 그래서 이제 불고기 어떻게 다 양념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공원에 가면, 불고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그 이제, 숯도 이렇게 사가지고 가. 슈퍼에 가면 숯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숯 벌겋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알루미늄 포일 촥 깔아가지고 이제 불고기 촥 얹어서 지그저그 구우면요. 온 공원에 미국 사람들이 침을 질질 흘려서 자기들 굽는 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우리 굽는데 와서, 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질질 흘려. 그래가지고, 조금씩 떠주면 막, 환장을 해요. 막, 크, 맛있다고. 걔네들은 뭐, 고기 구워가지고 썰어가지고. 참, 불고기란 게 끝내주잖아요. 불고기 생각나요? 아, 저도 침이 넘어가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원에 도착해. 시내에서 공원까지 뭐,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것도 있고, 30분 거리에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공원은 또 한 시간 반, 두 시간 운전해서 가면 이제 나오죠. 근데 거기 이제 공원에 착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미국 사람들은요, 한 두 시간 운전했다? 그러면 내려와서 반드시, 예, 네, 이거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려가지고 반드시 뭐요? 아주 뭐, 탁 이래서, 저놈, 저것들이 뭐? 뭐 저래 폼 잡나? 어? 탁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그럼 뭐 또 뭐, 이래서 하고, 저것들은 왜 저러지? 예? 우린 전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그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한숨 푹 자고 나면 뭐 해요? 예? 기지개, 야, 이게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지개는 본능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개들도 뭐예요? 낮잠 한숨 자고 나면 어떻게? 예. 이 개들도요, 이제 낮잠 푹 자고 하는데 주인이 왔어. 얼마나 반가워. 빨리 주인한테 뛰어가서 뭐요? 안기고 싶은데, 스트레칭 때문에 빨리 못 뛰어가. 걔들, 일단 스트레칭부터 하고 뛰어간다니까. 그만큼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야.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스트레칭을 안 할까? 기지개 본능을 없애버렸어. 왜? 아이, 손주가 뭐예요? 할아버지 왔어요. 하고 기지개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 버릇없이 너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의를 지키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없어져 버렸어. 그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침 첫 시작할 때부터 스트레칭을 착 하면 심호흡 탁 하면 산소가 풍부히 들어가면요. 그리고 물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물 두 잔 탁 마시고 탁 나가면 세포들이 어떻게 싱싱해져. 그러면 이 싱싱해진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 물이 이제 충분해지고 산소도 이제 충분해지면 암 세포들이 뭐라 그럴까? 야, 이게 뭔가 달라졌네? 그러면서 옛날에는 맨날 유전자 뭐 짜증 내고 뭐 화내고 미워하고 막 이래 유전자 기가 막힌다 그래서 그 부정적이고 유전자 꺼져서 꺼지더니 여기 와서는 뭐요? 자꾸 박수 치고 웃어 쌓고 예 네. 이러니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냐 이거 뭔가 달라졌네. 그래서 암세포들은 여러분, 항상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알아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고향이 어딘데?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해.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계속 산소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음식 먹는다는 게 맨날 짜고 맵고 예? 막 짜고 매우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암세포가 돼버렸는데 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제 짜지도 않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아 세상에 백미가 들어오던 게 뭐가 들어와? 세상에 현미가 다 들어오질 않나. 예.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어떻게 돼요? 아, 너무 좋아져.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예.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그러면 암세포들이 돌아갈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 뭐가 있어? 네, DNA 복구 효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칭이란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력이 없어서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다 따라는 하지 마세요. 적당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이 스트레칭이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무슨 뜻을 품으면 돼? 좋은 뜻을 품으면 돼. 긍정적인 뜻을 품으면 돼. 진선미의 뜻을 품으면 돼.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뭐 제가 어저께 강의 드린 대로만 해도 그게 실은 충분하지만 그러면 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먹은 뜻이 유전자의 전달이 어떤 형태로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지어낸 구라 같아. 아시겠죠? 그게 구라가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핸드폰 잠깐 빌립시다. 여러분, 이 핸드폰을 우와, 신용카드가 왜 이렇게 많냐? 그거 한 장 주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요? 오랫동안 뇌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너무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라 그래요? 적어도 어떻게 한 뼘은 띄워서 하라. 왜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 예, 통화를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가 뜨끈뜨끈해지죠? 그거는 전자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전자파가 건강한 전자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있도록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영향력이 푹푹 줄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거는 압니다. 아하, 나쁜 전자파가 들어가면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자, 엑스레이를 많이 쪼으면 한국에 참 그 캣스캔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암 환자들. 이 캣스캔을 하면 그 방사선 엑스레이가 방사선 아닙니까? 방사선 비폭량이 꽤 많아요. 예, CT스캔. 예, CT스캔. 예. 그래서 이 CT스캔 너무 자주 하는 게 좋지 않는데. 근데 그 CT스캔에 쓰는 그 광선이 엑스레이예요. 근데 엑스레이도 뭔지 아세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쁜 전자파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쁜 전자파 를 너무 많이 받으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이 돼.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 전자파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 뇌종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의사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압선이 지나간다. 우리 집 지붕 위로. 그러면 고압선에서 강력한 전류가 흘러서 지나가면 그 고압선에서 뭐가 발생해?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 바로 옆집에 산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방송국에서는 강력한 전자파를 어떻게 계속 써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또, 핸드폰 기지국. 네. 그 가까운, 그 기지국이 바로, 가까운 데 있다. 옆에 바로 기지국이 있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상적으로 하면 건강하지 않는 위치예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무엇으로부터 받구나? 전자파로부터 받구나. 그러면 우리 몸에도 전자파가 흐르게 안 흐르게?
흐릅니다. 우리 몸, 우리 인간도요,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에요, 알고 보면. 왜? 전기 제품이라는 것은, 뭐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전기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전기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예.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도 전기 제품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전자파가 쫙 퍼져나가고 있어. 그래서 그런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여러분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가 좋은 전자파냐 나쁜 전자파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좋은 전자파라는 것은 이 흐름이 전류의 흐름이 아주 이렇게 이게 이제 좋은 전자파예요. 나쁜 전자파는 어떤 걸까?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 이거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고 이거는 날카로워. 그래서 여러분이 짜증난다, 화가 난다 하면 여러분 내 이런 날카로운 파, 요즘 날카롭다기보다는 까칠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칠해지면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파를 알파파라고 합니다. 알파파. 이런 파를 베타파라 그래요. 그래서 알파파는 대충 이렇게 생겨서 어떤 알파파는 또 이렇게도 생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베타파가 더 빠르고 더 촘촘하고 더 날카로울수록 더 나쁜 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뇌에 베타파가 흐르면 아 잡념 때문에 못 살아. 왜 자꾸 잡생각이 들어? 아이고 이 잡념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 베타파가 흐르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잠도 잠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뇌 알파파가 흐르면 또 여러분 몸에도 알파파가 흘러야만 유전자들이 아주 작동을 잘해. 근데 알파파는 언제 흐르게? 알파파는 진선미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참 뉴 스타트에 잘 왔어. 음악을 들어보니까 뭐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어보면 듣는다.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러면 내 파가 즉각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하려면 여러분 몸에 뭐가 흘러야 돼? 알파파가 흐르면 돼. 그 알파파가 파를 흐르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야? 진, 선, 미. 참 감사하구나. 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진선미를 받아들이면, 특히,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파가 금방 알파파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유전자는 이 알파파를 아주 좋아해요. 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잘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파가 알파파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베타파가 들어오면 갑자기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 베타파는 베타파를 넣어가 만들어 가지고 잡생각에 지배당하고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뭐요? 잡신듯이. 그래서 어쩌니 우리 했잖아요. 정신님과 잡신놈들. 아시겠죠? 그렇게 잡신 딱 들어오면 이게 베타파가 되면서 예,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예, 마음이 편치 않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오게 하는 이런 세로토닌,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는데 이런 파야. 이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감마파. 이 감마파는 언제 생기냐 하면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이 열렸어. 예. 뚜껑이 열렸을 때. 우리 남자들이 뚜껑이 제일 잘 열릴 때가 언제예요? 예? 마누라가 잔소리할 때. 뭐 여자는 잔소리 하게 돼 있으니까. 1절, 2절, 인내심이 강한 남자는 3절까지는 참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3절만 하세요. 제발. 근데 이게 3절 넘어가면, 입 닥치라 그랬죠! 이렇게 돼요. 그럼 벌써 감마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네,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데 이 마누라가 5절을 또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들고 어떻게? 시카 이년아 이런 돌아야 돼요. 그때 감마파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팍팍팍팍 다 꺼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유전자 꺼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막 이게 감마파가 막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돼? 기절하는 거예요. 해서 타가 어떻게? 그러다가 심장마비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뜻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 상태가 뭐예요? 확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막 항상 걱정이 되고 막 이러면 심전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부정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화기계 톤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장이 어떻게? 이 베타파, 감마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장이, 빠빠대죠? 다리에 뭐예요? 쥐는 것처럼. 장에 쥐가 나. 그래서 위경련 그러죠, 그렇죠? 위경련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이 여기가 복잡해지면 어떤 사람은 심장에 반응이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위장에 반응이 빨리 와서 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감마파가 이제 다시 베타파를 지나서 알파파로 돌아가면 이 복통이 풀린대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래.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해? 여기가 여기에 어떤 뜻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들의 몸 상태, 심장 뭐 다 달라지고 장 상태도 달라지고 그래서 항상 긴장이 있으면 똥이 안 나와. 변비 걸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들도 변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품는 뭐가 중요하구나? 그 뜻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 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하느냐?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럼 첫 단계는 뭐예요? 아, 유전자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우리 몸에도 뭐가 흐르고 있다?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가 무엇에 따라서 변하느냐? 뜻에 따라서 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러면 오해가 쫙 풀리면서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변해.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이러고 내가 미워하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어. 그러면 나의 정신 상태가 달라지죠. 그렇죠? 정신 상태가 본래 잡신 상태였어. 잡신 상태가 어떻게? 오해가 풀리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정신이 들어오죠. 그러면 알파파가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뉴턴이 뭐를 얘기했다고? 예. 네.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물체의 힘이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그게 메틸기라는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그 이동이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 전화기가 저절로 이동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메틸기 노란색 물질도 저절로 지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한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작용한 거예요? 힘, 에너지가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그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라? 그래서 제가 신적 에너지. 그래서 그거를 정신력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자, 정신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에, 그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있다? 영적,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바뀐다? 뇌파가 바뀌어요. 뇌파라는 것은 순수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기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어. 근데 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무슨 에너지다? 그게 바로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알고 보니 뭐 하는구나?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예, 내가 영적 에너지를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을 그래. 너무 따져 사지 말고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런 마음을 탁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파와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탁 만들어 주면 그 알파파가 나의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암세포도 정상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아하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라 그래요. 왜? 우리는 우리 속에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그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영적 에너지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몸 이게 다 물질이죠. 물질이고 전기가 통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야. 이 물질적인 존재를 알고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와서 조절하더라?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더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이 말입니다. 정신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생체의 전자파가 알파파가 된다. 그러면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돼서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네.